짠. 아, 주위 막지 마시고. 보달입니다. 너는 꽃인 줄 알고 나만. 아, 우. 지윤의 발. 아니, 지윤이 할 것 같아.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. 아 진짜 바쁜 팀 방송사에서 모시기 어렵다는 GS 카텍스 한가한 팀. 아 너무 한가한데. 아 그래? 제가 오늘 의상이 이게 어떤 의상인지 혹시? 원래는 80, 90년대 의상을 늘 입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90년대 의상. 아 이게 90년대 의상이에요? 90년대 의상이에요. 클릭비. 클릭비 아세요? 클릭비? 아니요. 이름만 알아요. 최초의 밴드 댄스 아이돌. 한번 부딪혀봐 이제 세상을 가. 귀 막지 마시고. 자기소개 시간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한숨 나오게 일단 봤어. 나 때문에 모니터 하고 왔구만. 이소영 선수가 소개하는 유서연 선수. 서연아 기억나? 우리 같이 출입금지 꽃밭에 들어갔는데 너는 꽃인 줄 알고 나만 잡혀갔잖아. 지영이야. GS 칼텍스의 AU 유서연입니다. 와. 너는 꽃인 줄 알고 나만 잡혀갔잖아. 문지윤이 소개하는 캡틴. 소영 언니는 누구일까요? 소영아 기억나? 우리 같이 포도밭에 포도 훔쳐 먹으러 갔다가 너 눈 동그랗게 뜨고 포도 아린 척해서 나만 잡혀갔잖아. 포도 아립니다. 캡틴 이소영입니다. 아 일반 포도 아니고 약간 거봉 정도 크지 않아? 거봉? 어, 거봉인 줄 알았어. 포도 아립니다. 유서연 선수가 소개하는 문지윤, 그다음 누굴까요? 지윤아 기억나? 나랑 같이 스쿠버 다이빙 했는데 너가 인어인 척해서 너 못 찾고 나 혼자 육지로 갔잖아. GS 칼텍스의 활력소 문지윤입니다. 야. 아. 청평호수에 인어 출몰은 안 해요 혹시 여기에? 그 저 있습니다. 그게 나. 아 좋아요. 에잇! 저희가 이거 GS걸 받아와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거 입고 싶어가지고 계산시에 짠! 아 네, 옷 갈아입었습니다. 조금 부담스럽게 하네요. 약간 네. 이렇게 되 네, 주머니. 조금 부담스럽게 하네요. 이소영 선수 비교적 어린 나이에 팀에서 고참이 됐어요. 다른 팀에서는 어린 축에 속할 텐데 이제 다른 데 가면 네. 딱 제 나이대 중간 정도. 지금은 위에 누구 있어요? 딱 두 명 있어요. 수지 언니랑 유리 언니. 와, 이 팀 진짜 젊어. 네. 생활 편하겠죠? 네? 생활 편하겠죠? 저희는 다 편합니다. 그치? 네. 그래서 그냥 잘 지내요. 살짝 눈치 보면서 네 한 거 아니에요, 지금? 아니요. 약간 그랬을 수도 있는데. 아, 근데 이 팀 편해. 내가 볼 이 팀 편해, 진짜. 이소영 선수 입단 때와 지금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있다면? 입단 때랑 지금요? 입단 때는 제가 볼 때 머리가 짧았어. 동그란 머리. 또 그 화면 나갈 거죠, 자료하죠. 아, 방송을 알아. 방송을 알아. 어렸을 때 그 모습이랑 지금 많이 바뀌었고요. 네. 그리고 제가 있는 위치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때 막내였지만 네. 지금은 또 팀을 이끌고 있는 주장을 맡고 있어서. 가장 많이 들었던 라떼는 말이야. 어떤 게 있어요? 들었던 게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빠한테? 아, 배구 가족이잖아요. 네. 아빠 뭐라고 그러세요? 라떼는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. 배구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 편이에요. 예를 들어서 딸의 어떤 플레이가 나왔을 때? 칭찬에 좀 인색한 편이시고요. 네. 못하면 저 하나하나 다 짚어서 막 얘기해 주세요. 뭐라고요? 제가 했던 거 돌려보면서 뭐가 잘못됐다. 그러나 아빠의 사랑이. 문진우 선수는요? 라떼는 말이 어떤 거 들었어요? 살짝 눈치 봤어요 지금. 네. 여기선 들어본 적 없는데 네. 그냥 아니, 학교에서, 네, 학교에서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심했다 막 그런 얘기들. 초등학교 때 가장 유행했던 아이템은? 막 그 젤리 막 그 붙여가지고 공기. 막 이렇게 때리는 거. 그리고 막 이거 땅에 던지면 딱딱 소리나서 그 콩알탄. 콩알탄 이거 톡 비비탄 청도 많이. 그치 비비탄? 네. 공기놀이하고 막 공기놀이? 맞아요. 교실 뒤에 앉아가지고 그치 교실에서 그거 그 걸레질 잘해야 돼요. 공기놀이를 잘하기 위해서 왁스질을 잘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다 손에 가시가 쫙 베요. 나무 바닥이 아니었을까요? 어떤 바닥이요? 나 나무였는데? 나 초등학교 때는 그 초반쯤에 네. 그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나 가시 이렇게 그런 게 있었지. 그 바뀌었지 이제. 아 바뀌었어. 아 저도 끝까지 보였어요. 끝까지. 초등학교였어요? 국민학교였어요? 초등학교가 뭐죠? 내 인생의 첫 드라마. 잘 기억이 남지 않아요. 아, 기억이 남지 않아요 드라마? 그냥 최근에 보는 것만 계속. 최근에 어떤 거? 스타트. 아 스타트. 김선우입니까 남주혁입니까? 이상형. 아니 없어요. 없어요? 네. 아 그 누구예요? 혹시? 윤두준이요. 윤두준. 아~
라이벌이 노래 그거잖아요. 쩍쩍 이거 없죠? 네. 아.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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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괜찮지 않아요? 이 정도면? 자, 다음. 기억에 남는 드라마. 그냥 기억에 큰 거는 꽃보다 남자. 야, 꽃보다 남자. 그 중에 넷 중에 누구예요? 못 고를 것 같은데. 아, 못 고를 거예요? 네. 아. 자, 그리고. 진짜 기억에 남는 거. 네. 웃어라 동해야? 아, 웃어라 동해야. 완전 챙겨 먹거든요. 오, 슈퍼주니어 동해 나오진 않죠. 자, 다음. 미니게임. OST를 맞추는 게임인데요. 아니, 들어봤는데? 어! 라떼! 어이! 안 해요? 야, 누가 봐! 정답! 아, 좋아, 좋아. 아, 나 이 노래, 야, 이게 좋구나. 저요, 지금 라떼! 꽃보다 남자. 야, 뭐지? 야, 너 알고 너 알고 하는 거야! 약간, 약간. 전주는 좋아. 일단 전주는 우리 세대야. 아니, 아, 슬픈 고독한데. 다 들어봤어, 다 들어봤는데 몰라. 아, 이거 리, 린 아니야? 린인데, 린이야. 아, 제목이 이거 노래 제목 같아, 이거. 그거! 한류, 그거, 한류! 그거. 로봇하고 사귀는 거, 그거. 뭐? 전지현하고 로봇하고 사귀는 거. 해봐. 소영! 소영! 별에서 온 거래? 아, 나. 아, 전지현하고 로봇. 전지현 로봇 아니야? 로봇 아니잖아요. 지윤이랑 나 이제 형이야. 누가 되는 거야? 제발 그만.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자.